원리, 다른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비간섭의 원리는 산물인데 부정적이고 순전히 비판적인 사고, 지난 세기의 사고의 산물이다. 그것은 원래 유익한 것이었으며 올바른 저항이었죠. 뭐에 대한? 정복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욕망에 대항한 저항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위치가 꾸며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 PP지. 네, 그리고 중간에 껴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이 그때까지는 특징지었었는데 뭘 특징지었었어? 유럽의 활동을 특징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꾸며지는 건, 네, 얘랑 얘를 꾸며지는 거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것은 스텝 포워드. 한 발의 진보였죠. 그렇죠? 그 진정한 스텝이었는데 뭘, 어디서 스텝이었어? 지적인 발전. 인간 인류의 질적인 발전에 한 발짝 나아간 것이었던 거죠. 네. 여기서 보면 분석은 문법적인 게 좀 중요한 게 많은데 이 질문이 앞에 빙 생각된 PPI 이건. 네. 앞으로 놓여지면서 뭐에 의해? 사상가들에 의해서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 움직임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앞으로 제시되어지면서 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뭐죠? 가정법이죠. 그리고 여기는 if생략이지. if생략 돼가지고 도치된 거죠. 그치? 생략돼 도치. 원래 if it had not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삽입 들어갔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다시. 이것부터 다시 볼게요. 분석이 좀 되게 복잡해요, 문자. 앞으로 제기되어진 거야. 뭐에 의해? 사상가들,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의 사상가들의 제기,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의 사상이 제기되면서 그것은 가능했겠죠. Be capable of 일로 걸리고 있죠. 뭐 하는 게, 삽입된 거 좀 이따 할게. 뭐 하는 게 가능했겠어? 그 움직임에게 서빙해 주는 게 가능했겠죠. 아까 서빙이 뭐라고 했지?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 움직임에게 도움을 주는 게 가능했었을 텐데, 가능하지 않았다니. 뭐 했더라면? 만약 그것이 실제로 따라 준수되었더라면, 따라졌더라면, 근데 따라지지 않아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치? 또 역시 마찬가지죠. 도치된 거지. 네. 원래 if it had been observed인데, observed는 또 두 가지 치는데, 관찰하다도 있고 준수하다도 있지. 근데 얘를 또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로 바꿔준 거거든. 같은 뜻이야. 그치? 만약 그것이 따라와졌었더라면, 준수되었더라면,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 준수됐더라면, 프랑스가 남겨졌을 텐데, 여기서 그녀는 프랑스를 얘기하지? 그 나라의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발전으로 남겨졌을 텐데, 지켜지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본능, 뭐의 본능? 절대주의, 파티 원래 당인데 아까 뭐였니? 절대주의? 절대주의파의 본능은 뭐 하는 것이었냐면, 거절하는 것이었죠. 원칙을 거절하는 것이었죠. 근데 어떤 원칙이냐면, 위협했던. 네, 널리 퍼져 있는 시스템의 파괴를 위협했던 그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었죠. 이게 뭐 한다는 거니, 결론은? 개입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개입한다는 거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따라왔던 것은 뭐냐면, 루야 엘리스 전쟁이었고, 프랑스는 뭐야 말했어? 나폴레옹을 불러내야 말했죠. 뭐하게? 개입을 쫓아내기에. 뭐에 의한 개입이야? 더 커다란 규모의 개입에 의해서 개입을 네 쫓아내기 위해서죠. 그런 얘기. 또 두 번 해보면 괜찮네요. 그죠?